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애벌레가 귀여워. 오늘은 도롱 할아버지와 채소 형제들이 같이 있네요. 그런데 왜 도롱 할아버지가 과일들을 버리고 계실까요? 아이고, 이거 다 못 쓰게 됐네. 안녕하세요, 도롱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사과를 왜 버리세요? 아이고, 벌레가 있나 봐. 과일에 구멍이 생겼어. 이런 사과는 쓸 수가 없는데 이걸 어쩜 좋지? 참.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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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운 애벌레다! 귀엽다! 벌레다! 벌레야, 벌레, 벌레, 벌레! 벌레야, 벌레! 꼼틀꼼틀 생각만 해도 빨리 손 씻고 올게. 벌레가 싫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우신가 봐. 개미야 빨리 와. 어떡하지? 애벌레야 이리 와. 얘들아 같이 가. 진짜 맛있다. 애벌레야, 애벌레야, 너도 과자 줄까? 개미야, 너 뭐해? 아, 아니야, 아무것도. 괜찮아, 그냥 애벌레야. 애벌레, 애벌레. 그러고 보니까 좀 귀여운데? 그래도 도롱 할아버지가 하시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애벌레가 배고픈가 봐. 그런가 봐. 근데 애벌레는 뭘 좋아하지? 애벌레는 과일이나 잎사귀를 먹는다 라고 써있는데. 잎사귀? 그래 맞다. 나 어디가. 도롱 할아버지가 하시면 혼날 텐데. 얘들아. 도롱 할아버지. 혹시 말이다 애벌레 못 봤니? 아, 저기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요. 나쁜 벌레 아닌데 꼭 잡아야 해요. 아니 그냥 뒀다간 마트 안에 과일이며 채소에 죄다 구멍을 내놓을 텐데. 귀여운 애벌레인데. 잠깐만. 아니 누가 잎사귀를 여기도 저기도. 이쪽에 있는 게 분명해. 또 벌레다! 살려! 엄마야! 깨미 어떡해? 여기 있다가는 도롱 할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애벌레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우리 퍼니퍼니 고고한테 물어볼까? 그래! 그럼 퍼니퍼니 고고로 출발!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애벌레가 사는 곳으로 데려다주세요. 애벌레? 귀엽죠? 오, 귀여운 애벌레네. 그러면 나무랑 채소 잎이 많은 숲으로 가면 되겠구나. 자, 어서 타렴. 네!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맞아. 먹을 것도 많고. 우와, 여기 봐. 애벌레 친구들이 많아. 우와, 기분 좋은가 봐. 좋은가 봐. 근데 어? 애벌레가 크면 어떻게 될까?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애벌레가 될 거야. 도롱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워하시겠다. 개미야, 어? 이제 어? 우리 가야 해. 그래, 도롱 할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개미, 이제 가야 해. 많이 먹고 어른이 돼서 꼭 포니마트로 놀러와. 먹고. 안녕, 애벌레야. 얘들아, 애벌레가 걱정돼. 깨미 한 번만 더 보고 올게. 깨미야, 잠깐만. 이상하네. 애벌레가 왜 이러는 거지? 애벌레가 이상해. 아픈가 봐. 저기 좀 봐. 애벌레 이상해. 나비야, 우리 애벌레가 아파. 도와줘. 아픈 게 아니란다. 어른이 되려는 거야. 어른이라고? 그렇단다. 너희가 아주 잘 보살펴준 덕분에 편안하게 어른이 되기 위해 긴 잠에 든 거야. 그러니까 쉿, 조용히 해야겠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렴. 애벌레가 잠에서 깨어나면 멋진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응, 깨미 꼭 기다릴 거야. 그럼 깨미와 친구들 안녕. 나비야 안녕, 잘 있어. 여긴 없군. 이 쬐끄만 벌레, 내가 꼭 잡고 말 테다. 녀석들, 또 애벌레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니, 그런데 왜들 저러지? 애벌레가 다시 올까? 잘 지내고 있을까? 깨미 잘 있나 걱정돼. 다시 보고 싶어. 얘들아, 친구가 왔어. 친구? 자. 그럼 넌 쿠유쿠유? 넌 곰팡이잖아. 어떻게 알았지? 나야 애벌레. 뭐? 정말 네가 그 애벌레야? 정말? 맞아. 너희 덕분에 이렇게 예쁜 나비가 됐어. 정말 고마워.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됐구나. 우와!
오늘은 애벌레 카드야.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거울이 이상해요. 곰퉁이가 예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왔네요. 아주 잘 어울리죠? 우리 함께 가볼까요? 곰퉁이는 멋진 왕자님, 나비 넥타이도 잘 어울리지. 오,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 우와! 오, 이게 뭐야? 잘못 봤나?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니, 말도 안 돼! 우와! 역시 곰퉁이가 못생긴 게 아니었어. 이상한 거울이네. 다들 여기에 모여 있었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울이 이상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참!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겼던가? 오, 이거 어쨌든 거울이 좀 이상하긴 하구나. 근데 이건 원래 이상하게 보이는 거울인 것 같은데. 원래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거울은 똑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원래 거울은 똑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진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냐고요, 할아버지. 아이, 그러게.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하하자, 오늘 장난감 코너 청소하는 걸 내가 깜빡했네. 얘들아,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이걸 느꼈어요. 할아버지도 모르시나 봐. 우리 이러지 말고 퍼니퍼니 고고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 그래. 좋아. 그럼 퍼니퍼니 고고로 출발!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무슨 일이니? 퍼니마트에 이상한 거울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비춰요. 왜 그런 걸까요? 너희가 이상해 보인다고? 네, 원래 우리 모습이랑은 다르게 보여요. 아, 이상하게 비치는 거울을 봤구나. 이상한 거울 보기 놀이도 정말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거울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이유를 알아볼래? 좋아요, 데려다 주세요. 그래, 어서 타거라.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내가 잘못 봤나? 우와, 내가 두 명이잖아. 안녕. 얘들아, 빨리 와봐. 재밌는 거울을 찾았어. 야, 정말 정말? 아,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이상하네. 왜 이러지? 아까는 분명히 내가 둘로 보였단 말이야. 뭐야, 곰팡이 거짓말쟁이. 재밌는 거울은 하나도 없잖아. 얘들아, 우리 다시 찾아보자. 깨미야, 왜 그래? 거울이 움직인 것 같아. 거울 이상해. 이상해. 놀랐지? 거울에 다 비쳤다고. 아이고, 딱 걸렸네. 우와,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얘들아, 안녕. 거울 나라에 온 걸 환영해. 안녕, 반가워. 우리랑 재밌는 거울놀이 할래? 거울놀이? 깨미가 길쭉해졌어. 내 얼굴은 엄청 넓적해졌다고. 아우, 우리 모습이 진짜 이상하게 보이네. 저거 봐, 저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여. 아우, 내가 무지나무를 샀네. 너희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가지고만. 너희 마술사 같아. 마술사. 별거 아니야. 비밀을 알려줄까? 응. 자, 잘 보라고. 이렇게 배를 내밀면 길어 보이고 배를 집어 넣으면 넓적해 보인다고. 우와. 이렇게 몸을 일그러뜨리면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이렇게 S자로 만들면 너희가 둘로 보이는 거지. 우와. 거울 모양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 얘들아, 이거 좀 봐라. 우와, 세상에. 코요코요가 날고 있잖아. 짜잔. 우와, 정말 거울로 못하는 게 없네.
재밌게 해줄까? 자, 다들 깜짝 놀랄 준비하라고. 짜잔! 짜잔! 우와! 하나, 둘, 셋! 오, 우리가 몇 명이야? 얼놀이 정말 정말 재밌다! 거울은 항상 똑같아 보이지만 거울 모양에 따라 재밌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였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도 아주 재밌었어! 또 놀러와! 다음에는 응? 더 재밌는 거울놀이 하자! 응! 안녕! 깨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재미있는 거울놀이를 하고 돌아온 친구들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도롱할아버지! 그 거울이 그게 왜 그렇게 보이냐 하면은 말이다. 그건 거울 모양에 따라서 통통하게도 보이고 길게도 보이고 또 여러 명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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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젠 너희가 더 잘하는구나.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깨미, 오늘은 요술 거울 카드야.